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먼저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예,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리더 루시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안무 연습 도중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발가락에 골절을 판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좀 관리하면서 다시 호전되고 있으니까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무대는 뭐 어쩔 수 없이 함께 서지는 못해요. 하지만 빨리 완쾌하셔서 8명이 함께하는 무대 어서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겨울에 두 번째 싱글 앨범 Some and Love 발매 후 8개월 만이고 그리고 마지막 활동은 꿈꿨어. 예, 4개월 만에 지금 컴백을 했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예,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이처가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앨범은 또 8개월 만에 나오는 거고 저희가 활동을 저번 4개월 전에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나오는 거여서 정말 떨리지만 저희가 미니 앨범인 만큼 저희의 다양한 매력들을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다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에 하던 컨셉들과는 달리 또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떤 반응이 올지 참 네.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쵸. 이제 네이처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잖아요. 미니 앨범으로서 이제 첫 번째. 아,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을 보니까요. 내가 좀 예뻐. 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노래 제목이 내가 좀 예뻐. 이 무대를 오늘 처음으로 기자님들에게 선보여야 돼요. 어떤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일단 제목에 맞게 제목이 내가 좀 예뻐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가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나 대중분들께서 저희가 노력을 한 걸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가 좀 예뻐가 그러면 어떤 멤버 자신들의 얘기입니까? 네, 저희의 얘기입니다. 아, 자신감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동안 오늘을 위해서 정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이 노래 가사에 맞는 표정 연기를 하고 또 네. 저희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아, 이 부분에선 조금 더 예쁘게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더 예쁜 얼굴과 예쁜 표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예뻐의 그 노래를 여러분들 앞에 예,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예, 노력하신 만큼 잘 표현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셨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 가운데 기다리시던 신곡 내가 좀 예뻐 그리고 무대에 이어서 바로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화이팅! 네,